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제가 조기를 사왔거든요. 이렇게. 보통 한정식 같은 데 가면 1인용으로 앞에 한 마리 딱 구워져 나오는 사이즈 있죠. 그런 사이즈입니다. 지금 소금 친 게 아니고 바로 사온 거고요. 손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수용으로 쓰실 때는 이보다 큰 걸 사잖아요. 크든 작든 따듬는 거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수용 하실 때는요. 이거를 크게 손질을 하지 않고요. 꼬리만 이렇게 자르고 요게 침이거든요. 끝에 여기 배에 있는 요 침을 제거하시고 지느러미를 제거합니다. 제사 때도 이렇게 제거를 했거든요. 이제 조기는 깔끔하게 정리된 거 사시면은 이렇게 비늘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혹시 원래 조기가 비늘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늘이 이렇게 있거든요. 수저로 이렇게 긁어내시면 비늘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이렇게 투명하게 하얗게. 비늘 많거든요. 조기가. 그래서 이렇게 수저로 긁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위에 등 머리 쪽 위쪽 부분까지도 비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늘을 제거하지 않으면 못 먹거든요. 비늘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요. 이렇게 다 제거하시면 돼요. 조기는요, 이렇게까지 준비하면 다 됐습니다. 제사용은 그렇게 준비하면 되고요. 집에서 먹는 거, 조기 따듬는 거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먹을 때는요, 물론 아까처럼 침도 제거하시고요. 지느러미도 제거하고 꼬리도 좀 깔끔하게 제사보다는 더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미 쪽에요. 손을 넣고 아가미를 잡고요. 당겨내요. 아가미를 잡고 당겨내면 이렇게 내장이 나옵니다. 내장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제사용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내장을 빼버리면 고기가 구우면 배가 푹 꺼지면서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사 때는 그냥 내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다 따듬었거든요. 이렇게 다 따듬으면은 이렇게 지금 헹궈서 씻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절여서 소금에 이거를 매운탕 같은 거 해 드시려면은요, 이걸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이대로 드시면 되고요. 또 매운탕 해 드실 때는 특히 싱싱한 조기여야 냉동돼 있는 거 사시면 제일 좋죠. 근데 냄새 나는 조기는 매운탕 하면서 아무리 잘해도 냄새 완벽하게 제거 못 하거든요. 싱싱한 거 사오셨으면 매운탕도 해 드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보통 조기를 소금에 절일 때는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 굵은 소금이거든요. 굵은 소금을 이렇게 뿌려둡니다. 그리고 또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뿌려줍니다. 한 마리에 이렇게 약간씩 뿌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생선 가게에서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시면서 안 짜게 드시려면 집에 가서 바로 씻으세요. 내지는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씻으세요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덜 짠 상태가 되고요. 만약에 더 정확하게 내 입에 딱 맞게 소금에 간을 하고 싶으시면은요, 물에다가요 소금 물을 직접 타는 겁니다. 소금을 한번 타볼게요. 이렇게 수저로요. 이게 지금 물이 400ml거든요. 그러면 물을 소금을 밥숟가락으로요. 이렇게 듬뿍 타서 내가 한번 이 물을 먹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봤을 때 너무 짜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농도만큼만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짭짤한 반찬 원하시면 이걸 조금 짜게 하시고요. 간간한 거 원하시면 조금 간간하게 하시면 돼요. 보통은 간간하게 드시려면은 이렇게 한 스푼, 조금 더 간이 있게 하시려면 두 스푼. 너무 싱거운 생선보다는 살짝 간이 된 짭짤한 반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요 두 스푼 타서 여기다 이렇게 부어 놓습니다. 이렇게 부어 놓으면 이제 조기에서도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이 삼투압이라 하잖아요. 소금이 들어가면서 이제 조기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죠. 그러면 요 물은
내가 소금 탔던 물보다 사실 더 싱거워지겠죠. 근데 요 상태의 조기는 물에 이제 오래 담가놔도 그 소금의 농도만큼만 짜지거든요. 농도만큼만 짠맛이 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보통은 한 두세 시간 정도. 베란다 시원한 곳 있으면 베란다 놔두시고요. 또 냉장고에 넣어두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건져서 이제 물에 씻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소금물을 한 3시간 담가놨는데, 한 두세 시간만 이렇게 담가놨다가 물을 버립니다. 이거를요, 물기 뺀 다음에 키친타월로 물을 꼭꼭 짜둡니다. 저렇게 물기를 꼭 짠 다음에요. 그리고 다시 요거 물기를 완전히 제거됐으면 키친타월에 싸서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게 싸서 이렇게 해서 비닐에 넣어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냉동실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조기 서서 넣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요, 드실 때 이렇게 꺼내서 내가 한번 구울 만큼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후라이팬에 보통 여기 작은 후라이팬에 3마리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3마리씩 넣어서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냥 평상시 후라이팬을 구울 때는 그냥 물기 안 닦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후라이팬을 구우면 물기 금방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조기 구우실 때 이 조기가 싱거우면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쪽에 껍질 부분 쪽에는 소금기가 좀 있어야지 껍질이 안 부서지고 잘 구워집니다. 짭짤한 고기가 더 잘 구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냉동을 많이 삽니다. 냉동을 사기 때문에 주로 마트나 프라이팬에다가요, 먼저 처음에는 기름을 둘러야 돼요. 달궈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둘러서 약간 기름 코팅을 줘야지 이제 생선이 안 달라붙고 깨끗하게 구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름을요, 좀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그리고 손을 살짝 대보고요. 충분히 이제 좀 많이 뜨겁게 달궈졌다 싶으면은 불을 아주 약하게 조금 해놓을게요. 불을 조금 낮추시고 조기를 넣으시면 돼요. 기름이 튀니까 기름이 없는 곳에서부터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주면 돼요. 기름을 주면 돼요. 조기는 소금에 좀 표면이 소금에 좀 절여져 있어야지 이게 좀 입질이 단단해서 좀 부서지지 않고 잘 구워지거든요. 평상시에 두껍지 않은 생선을 구울 때는요, 갈치나 이런 또 고등어도 좀 얇은 거 있죠. 그런 거 굽거나 이렇게 작은 소금 구울 때는 뚜껑은 잘 사용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종이 호일을 많이 쓰거든요. 한지나 종이 호일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잘 덮어줍니다. 이렇게 조금 구겨서 대충 덮어두면은요, 튀는 기름은 이 종이가 잡아주고요. 그리고 냄새는 날아가고, 생선은 이제 냄새가 좀 날아가 버리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한풍기에 비치고. 이렇게 하면요, 생선 굽는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가 많이 두껍잖아요. 그러면 지금 뚜껑을 덮어놔야 돼요. 많이 두꺼울 때는 이렇게 뚜껑을 조금씩 자주 덮어줘야 돼요. 그래갖고 충분히 속을 익혀준 다음에 겉을 또 바삭하게 구워야 되거든요. 한쪽은 다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두꺼운 고기는 뚜껑을 덮어주고요. 저는 뜨겁지 않으니까 종이를 덮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크게 비린내 나지 않고요. 고소한 고기 냄새 나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작은 고기는요,
앞뒤 다 해가지고도 10분 안 걸리게 다 굽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두꺼운 경우는 조금 덮어서 앞뒤로 해서 합쳐서 한 5분 정도, 3분에서 한 5분 정도면 다 익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냄새가 이미 고소하고요. 제가 내장을 다 제거해서 구워놓은 고기라서 내장을 제거하고 구우면 이렇게 굽고 나면요, 배가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가요. 제사용이나 이런 거는요, 내장 제거하지 않고 구우셔야지. 그냥 평상시 드실 때 이렇게 내장 제거하시고요. 제사용은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가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가서 익는 게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기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껍질이 안 벗겨지고 노릇하게 잘 구우시려면은요,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 코팅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달궈주면서 기름을 좀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온도가 좀 높아졌다 싶으면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기가 너무 물기 질퍽하게 구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물기는 좀 날려주면서 구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가 또 소금에 잘 절여져 있어야 되고요. 너무 싱거워도 껍질이 좀 벗겨지거든요. 그리고 두꺼운 고기는 꼭 뚜껑을 덮어서 좀 속까지 익혀주시고요. 또 이렇게 얇은 고기는 종이 호일 정도만 덮고 불을 약하게 하시면 충분히 잘 구워집니다. 그리고 불 조절은 약하게 한다고 해서 끝까지 약하면 안 되고요. 물이 좀 생겼다 싶으면 세게 해서 물을 증발시키면서 또 다시 불을 낮추시고 해서 이렇게 불 조절을 올렸다 내렸다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맛있는 조기가 완성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